여기가 딱 중간. 두분다 불만 없으시죠? 뭡니까? 멋대로 계약 끝낼 땐 언제고, 주때 없이 이랬다 저랬다? 인신공격 금지. 자, 두 분께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3회, 그리고 시한은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. 말씀드렸잖아요. 저 은퇴한다고. 두 분께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, 3개월. 남은 건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요일을 정하는 거겠죠?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로 하겠습니다. 그건 우리 부부가 5년 동안 유지해온 요일입니다. 다른 날로 하시죠. 아직 계약서 안 쓰지 않았나? 고객도 아닌 분이 왜 벌써 갑질을? 화요일은 판결문 수정하는 날입니다. 목요일은 차주의 사건 검토하는 날이고요. 양해해 주시죠. 아, 저도 화목토 뭐 블라블라 합니다. 고객님. 아, 기분 안 나빠요? 불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뒤늦게 들어와서 남의 계약에 이래라 저래라. 자기가 강해진보다 바쁜가? 제가 먼저 박혀 있었습니다. 어쩔? 그럼 제대로 박혀 있던가? 박힌 돌, 두분다 경고예요. 아니, 제가 왜 이분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... 어쨌든 뭐 결정권은 나한테 있고 나는 절대... 좋아요. 내가 양보하죠. 대신 조건. 제이미 돌봐주기. 화목토 상하시 근무 시간에. 전 고향이 싫습니다. 나도 우리 제이미 딴 남자 집에 가는 거 진짜 소름 끼쳐요. 근데 상은 씨가 고향이 알러지인 데다 우리 제이미가 보기만 하면 활키로 달려드니까 그러지. 됐어요. 타협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두분다 간절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. 좋습니다. 그 고향이 제가 떠맡겠습니다. 떠맡아? 괜찮으시겠어요? 주 3일 누군가 파상풍에 노출되는 것보단 낫죠. 우리 애기가 무슨 들짐승이잖아. 그래요, 좋아요. 강희진 고객님, 화요일에 저녁 스케줄 없으시던데, 오늘 업무 그날로 미룰게요. 윗집의 스케줄을 다 꿰고 계시네요. 변동이 많은 직업이라서요. 고객님은 수요일에 뵙죠? 왠지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 같네. 얘기 끝났으니 전 내려가 보죠.